16년 11월 2일 오늘 새벽 3시 30분이에요. 3시 30분. 오늘 고기가 전반적으로 뭐 고루고루 잘 올라오고요. 지금도 뭐 씨알 큰 거 잘 올라오고 해서 한번 고기 잡는 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초보분들도 많고 뭐 좀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, 초보분들도 뭐 쿨러 갖고 오는 쿨러 뭐 거의 얼음 다 녹이고 거의 다 잡았어요. 씨알도 거의 엄청 괜찮은 것도 많이 올라와. 근데 뭐 작은 것만 많이 잡은 사람도 있고, 근데 씨알이 엄청 큰 게 제법 많아요. 자, 한번 쿨러를 한번 탐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음도 안 녹였습니까? 네? 얼음도 안 녹였어요? 조금 있어요. 조금 있네. 이거 근데 잔 얼음이라서 덩어리는 다 녹았네요. 네. 그대로 계속 넣어놓으세요. 어? 씨알 좋은 거 많이 올라왔지 진짜. 씨알 4집구 3집안 잠시만. 오, 이야, 싹 다 녹았네요, 얼음. 싹 다 녹았네, 진짜. 와. 찍어. 예? 그대로 찍어. 뭐, 그대로 찍어야죠. 아니, 그, 동영상 찍는다고. 지금 한번 손 넣어갖고 얼음 얼마 있는가 한번 확인한다고. 한번 해봤어요. 자. 자, 여기 오늘. 왼쪽에 한 분, 두 분, 세 분, 네 분, 오른쪽에 한 분, 두 분, 여기 오신 분 전부 초보분들이에요. 아, 자, 쿨러 연해요. 어, 이거밖에 못 잡았나? 안 돼. 사장님, 보고 이거 사장님 한 마리 사장님 잡은 거예요. 아, 예, 놔두세요, 보고 이거. 보고는 놔두고 갖고 가세요. 했는데, 야, 이거 보이죠? 굴렀는데 두 굴러 지금 담고 있어요. 얼음 없습니다. 얼음 하나도 없어요. 얼음 만져지는 소리가 안 들리죠. 얼음 만져지는 소리가 안 들리고 흘러 내려요. 와, 오늘 사장님 얼음 하나도 없이 그냥 빵쿨에다가 지금 두 굴렀어요 지금. 이야, 대단합니다. 대단해. 자, 여기 왼쪽에 한 분, 두 분, 세 분, 네 분은 중국에서 오신 분들, 중국에서. 우리가 이제 아시아를 지금 한국을 넘어서 이제 아시아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. 우리가. 아, 중국 분들도 깔치 좋아한답니다. 자, 깔치 올리는 거 지금 보고 있어요. 자, 다 올렸고. 보세요. 싹 다 녹았어요. 얼음이 없어, 얼음이. 얼음이 없어요. 삼치도 한 마리. 던졌는데 이거 걸려내 바늘을 잘라내세요. 그냥 바늘 끝부분을 잘라내고, 이 매듭 있는데 있죠, 이거 매듭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을 잘라내고 쪽가위로, 예, 쪽가위로 잘라내세요. 그래야 바늘을 빼내면 돼요. 바늘을 여기까지 올려갖고. 잠깐만 올려갖고 잡아. 아, 그 하나씩 이래갖고 여기 있잖아요. 올려갖고 좀 발로 살 밟으세요. 이렇게, 이렇게. 혼자 살 발로 살 밟고 이렇게. 예, 예, 그래갖고
그 여기 동, 요 부분 요런 부분 마디 부분만 다 잘라갖고 바늘 빼내세요. 한국에 오신 지 한 몇 년 됐습니까? 네? 5년이야. 중국 어디서 오셨어요? 심양? 한국말 엄청 잘하세요, 형. 저 이거 올려갖고 지금 동영상 찍는 거거든요. 동영상 찍고 있어, 동영상. 네. 유튜브로 올릴 거예요, 유튜브. 그, 심양에 계신 분한테 중국어로 할 말 있습니까? 전할 말 있어요. 같은 고향이에요? 네. 아, 같은 고향이에요. 이거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 올릴 건데 뭐 중국어로 하실 말 전할 말 있습니까? 중국말로요. 유튜브가 중국말로 해야지. 올려도 못 알아들을 텐데. 아, 못 알아. 아, 잠깐만, 이거 한 중국말로 뭐 가족들 있어요? 네, 있어요. 아, 그 와이프는 여기 산다면서요? 네, 한국 사람이에요. 아, 한국 사람. 그 중국 그 부모님이세요? 네? 중국에는 부모님 계세요? 네. 아, 중국어로 한번 부모님한테. 한국말로 쑥스러워가지고. 어머님 건강하세요? 이렇게 한 번 해주세요. 어머님 건강하세요? 아, 중국어로. 중국어로요? 예. 네. 아, 중국어로 하십시오. 중국 사람보다 한국말 더 잘합니다. 충청도 사람인 줄 알아요, 충청도. 전 충청도 사람인 줄 알았어요, 처음에. 여기 분들도 지금 콜 한번 확인해볼게요. 만땅이고 만땅 아닌 사람이 없어서. 자, 이제 지금 아까 여기 이빨 큰 거 많이 올라오던데. 야, 조금 큰 거 쳐봅시다. 올해 성공한 적이 없는데 오늘 드디어 성공했습니다. 올해 진짜 씨알 종, 진짜 씨알 종 많이 잡았어요. 와, 이런 거 많습니다. 장거 이거. 물로 좀 뿌려야 되겠네, 선생님. 어? 뭐 다 물었다고요? 아, 이제 입질 다 물었다고요? 와, 와, 많이 잡았어. 다, 그럼 거의 다 녹였어, 이것도. 밑에 조금 잡히는 밑에 거의 한 10cm도 안 돼. 그냥 한 5cm도 안 되겠다. 다 깨진 거. 자, 앞에 초급 잡는 거. 자, 여기 올라오고 3cm짜리 그리 잡고 계속 올라온다. 올라와. 바람이 잘 보니까 깔치가 날라다니. 철벅 소리 뒤에서 오는 철벅. 야, 지금 일단 6비째예요. 한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바늘 지금 7개 올렸는데 6마리 올랐네. 한 마리 되는 것 같은데. 아, 7마리.
여기도 한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마리. 자. 어이구, 이야, 씨알 좋은 거 골랐어. 이야, 씨알 좋은 거 골랐어. 아, 사진 찍는 거 아니야? 동영상 찍는 거야, 동영상. 그거 어떻게 하냐면, 잘 보세요, 이거. 이런 거 딱 깊게, 이거 묵은 거 있잖아.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모가지를 딱 잡고, 잘 보세요. 이거를 꽉 잡으셔야 될까? 탁, 탁, 치면 바늘 탁 나오거든요. 그러면 쉽게 딱 뺄 수가 있어요, 이렇게. 아, 그래, 쫙 나오죠, 이제. 이렇게 해갖고. 야, 4지짜리. 3지짜리 한 마리, 4지짜리. 지금 날이 추워. 손이 시려, 손이 시려. 장갑 끼고 할 건데. 아, 겨울 다 됐어요. 겨울 다 됐어요. 선생님 철수했습니까? 철수했어요? 철수하신 거예요? 아, 주무실 가신 거예요? 사장님 그냥 두툴 하고 있습니까? 구결 하고 있어요? 아, 아니 네. 아니 잠시만요 사장님. 아, 나 이거 375 이거 사장님보다 먼저 저어서 네. 아? 사장님보다 저어서 먼저 만땅 채합인데요. 사장님 먼저 만땅 채합이시면 코 사장님 갖고 가면 되는데. 야, 아까 한 대 갖고 와라. 내 여기다 계속 나와. 근데 딱 맞게 잡았구만요, 사장님. 딱 맞게 잡았더니 어. 쿨로 아주 얼음 없이 지금 다 녹이는데 딱 맞게 잡았네요. 너는 다 녹았나? 네, 다 녹았어, 다 녹았어. 아, 이거 맛있다. 다 녹았어요, 다 녹았어요. 조금 이제 알맹이, 알맹이 얼음 있잖아요, 알맹이 얼음. 이런 거, 이런 거밖에 안 잡혀, 이제. 이런 거. 이런 거밖에 안 잡혀. 아, 맛있겠다. 아, 이거는 제가 한 바퀴 동영상을 돌고 다시 이거를 깔치를 밑에다 좀 넣어야 되겠어. 예? 네? 깔치 뭐라고요? 에? 그거 해동골로 못 쓰겠다고. 뭘 해동골로? 아, 그거 저거요? 뭐라? 저거 왜 못 쓰는 거? 윤이 약해가지고, 뭐지? 에? 약해서 못 쓰는 거. 아, 그거 낚싯대. 뭐라? 그 낚싯대 그거는 근데 말 걸면 부서지긴 부서지지요. 아? 근데 그게 해동 프로방스가 아. 낙, 그 초리대가 좀 약하긴 약하더라고. 그럼, 예. 저번에는 그거 그거 예. 그 낚싯대가 전에 좋다고 했는데 단점이 초리대가 약해. 초리대가 아, 철수하셨네. 뒤에 만땅 채우고 철수했습니까, 쌩이? 고기 안 잡혔다. 에? 얼음은 하나도 없는데, 얼음은 하나도 안 넣어. 올라가고 다. 고기 안 잡힌다, 철수했어요. 와, 이리 잘 잡히는데. 새벽에 봄 좀 안 오더라. 지금 좀 아까보다 영 덜하네, 아까보다. 그렇긴 해, 새벽에 좀 돼. 오늘 사장님 까치 낚시하고 제일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? 맞지요? 저 근데 반대 사장님 왜 고기 안 돼갖고
거기 안 돼가 들어가 버리셨던 들어가셨다는데요. 옆에 계신 분이 거기 안 돼가 들어갔었는데요. 이런 날에 거기 안 돼하고 들어가. 아, 거기 안 된다 해서 갔다 거. 응. 물 좀 빼야 돼요. 이거 물로 좀 빼야 돼요, 물로. 제가 좀 빼도 너무 떠다니면은 거기에 둥둥 떠다니면 안 좋거든요. 제가 좀 뺄게요. 아유, 시원하게 나옵니다. 됐어요, 이 정도. 시야 좋지요? 네? 동영상 찍는데 동영상 만땅 안 했습니까 사장님? 에? 나도 많이 잡아놨어. 예. 올해 제일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? 전번에 요만한 거 400마리 잡았잖아 요만한 거. 아니 올해 이거 제일 좋은 종 아닙니까 사장님? 오늘은 좋아. 오늘은 시장이 좋아. 예. 이제 근데 이제 철수하라고 이제 슬슬 맞지요? 씨알도 좀 자라지고 입질도 좀 약해졌네. 아니야, 근데 씨알은 좋아. 씨알은 괜찮아요? 아까는 아까까지 내가 씨알 봤는데 괜찮던데. 봐봐, 거기 큰 거 엄청 많아 여기. 잠깐 한번 확인해보자. 여기 큰 거 엄청 많아 지금. 야, 와, 이 좀. 와, 이거 엄청 많아 여기. 이야, 이야, 이 깔찌 이거 팔면은 100만 원 받거든, 100만 원. 이 전동님 뭐예요? 처음 보는 건데. 25년이요. 와, 25년 동안 이게 쓰고 있는 겁니까? 이게 어디 거예요? 다이와 거네. 와. 힘 얼마나? 그러니까요. 야, 25년 됐으면 내구성이 진짜 좋네. 드디어 한 번 이거 볼게. 사람이 크게 많이 올라왔어. 큰 게요? 어. 이상한 게 아니고 큰 게 지금 많이 올라 붙었어요. 큰 게. 그 사진 찍는 거 아닌데 사진 그 풀찌 그 사진 찍었습니까? 너무 가보고 이제 가운데 사진 거 한번 볼게요. 전부 다 참치가 한 마리씩 위에 있네. 참치 안 잡히다가 딱 한 마리가 있네요. 마리라 여기 한 마리 있어. 한 마리 두 마리예요. 야, 이제 참치가 이제 완전 가버렸어요. 그냥 완전 잡고 싶어도 이제 안 잡혀요 이제. 참치 잡고. 네, 가끔씩 대참치는 한 마리씩 물기 물더라고요. 근데 그것도 배에 보면 하루에 한 다섯 마리 정도씩은 올라오더라고요. 오늘 한 마리도 안 올랐어요 오늘. 아, 날씨도 이거 그냥 쓸만하지요, 이거. 잘 올라오죠, 이거. 바람 이제 살살 분다, 이제. 예, 네, 이제 살살 맛이 됐던 것 같아요, 이제. 자, 오늘 또 올라오네. 이제 살살 맛이 때가 된 것 같습니다, 사장님. 어? 맛이 때가 슬슬 된 것 같다고요. 와, 이 카메라 들고 있는데 손이 시리. 와,
와 진짜 너무 춥다 너무 추워. 오우 씨알 전부 또 올라왔다. 거기 사지꺼 여기 사지꺼. 아니 그 이리 잡으면 100리터가 그 하고 싶은데 막상 100리터 갖고 오면 사장님 그 다음부터는 쿨러 반도 못 채. 원래 짜고는 바꿔야 돼. 아니 원래 그 근데 그래 한번 바뀐 맞는데 지금 이제 이거 100리터는 딱 채우면 100리터의 저주가 있는데 100리터 갖고 오신 분들 내가 만땅 채운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배 진짜로. 100리터 많이 갖고 오잖아요 한 번씩. 100리터를 만땅으로 아예 얼음 없이 채우신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. 그러니까 100리터라든가 평생 자기가 갖고 와도 평생 깔치나 시대에도 그 만큼은 못한다니까요 만큼. 아야 이거 아까 많이 찍었는데 뭐 그래서 동영상 지금 찍고 있어요. 아 사진짤 또 올라왔어 사진짤이. 우리 그 손님들 중에 쿨러가 70리터 쿨러하고 50리터 쿨러 두 개가 있는데 어이구 갑자기 바람이 부네. 50리터 쿨러 두 개가 있는데 아이고 70리터랑 50리터 쿨러 두 개가 있는데 70리터 들고 다니면 계속 고기 못 잡고 그래하고 50리터만 딱 들고 다니시면 되겠어요. 그 부산에 그 서사장님이라고 아 서사장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. 그분은 이제 큰 쿨러 안 들고 다니고 작은 쿨러만 이제 들고 다니. 자 이제 슬슬 한번 돌아보고 마실 때가 슬슬 된 것 같아. 여기도 씨알 좀 사진 짤도 올라왔네. 야 끝내준다 끝내자. 바람이 채웠군요. 아, 슬슬 바람이 불어가고 슬슬 점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. 이제 담을 때도 없고 지금 쿨러 지금 두 개째 이렇게 담고 있어요. 맞네요. 살짝 보고 있는데. 와. 나 일단 놔두세요. 어차피 쿨러 두 개 그 한 개라서. 야, 씨. 오늘 가족들 갖고 가면 완전 놀라겠는데 진짜로. 지금 쿨러 이거 지금 한 바닥에 찍었는지 모르고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. 걸린 거 아닙니까?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